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석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41번째 시간이고요. I am willing to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willing to는요.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하겠어 라고 약속할 때 있죠. 꼭 약속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결의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willing인데요. 자, 모양새를 보면요. I am willing to는 결국 I will과 같고요. 어떻게 보면 I am going to와도 같습니다. 보세요. I am going to를 I am willing to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. 이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도 똑같고요. 다만 다른 것은 willing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표현했다. 정도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런데 이 ing가 붙는 이 현상 말이에요. 원래는 ing가 붙으면 우리가 이를테면 eat라는 동사가 있어요. 먹고 있으면 ing를 붙여서 진행형이다 혹은 현재 분사다 이렇게도 부르는 표현이 되는데요. 이 ing는요. 조동사에는 원래 붙을 수 없어요. canning, 할 수 있는 중이야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잖아요. 자, 그런데 유독 will에만 붙어서 willing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데요. 이 willing은요,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만들 수 있는 eating 같은 진행형도 결국 형용사긴 하지만 이 willing은 특별히 만들어진 어떤 별개의 형용사다. 진행형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다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래나 마나 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. 꼭 하겠다라는 의지를 결연하게 밝히고 싶을 때 그럴 때는 I am willing to 다음에 띠리리 자 to 다음에 동사 기억하시죠? 널 죽여버리고 해야 말겠어. I am willing to kill you. 기꺼이 널 죽일 의사가 있다.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.